서울의 작은 빵집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실제 상황.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공은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카야 잼의 달콤한 맛부터 녹차의 쌉쌀한 맛까지 골라 먹는 즐거움 속에서도 단연 인기 메뉴는 이것. 이름하여 소금 크루아상입니다. 버터의 고소함과 소금의 짭조름한 맛이 찰떡 같은 조화를 이룬다네요. 현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 직접 가셔서 개업을 하셔도 성공하지 않을까. 저희 반죽을 세 가지를 쓰는데요. 그 비밀은 각기 다른 이 세 가지 반죽 속에 숨겨져 있답니다. 그 어떤 빵집에서도 볼 수 없던 레시피, 예상치 못했던 재료가 불쑥 등장하는가 하면 만드는 과정 역시 기상천외합니다. 프랑스 아티장 배합이에요. 제가 쓰는 배합이 전통 배합. 옛날식 스타일의 빵을 만드는 사람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빵들. 시간으로 만드는 빵, 정통 크루아상을 만나봅니다. 골목 사이사이 구수한 빵의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달인의 가게. 안녕하세요. 손님들 오셨어요? 네. 추운데. 네. 제작진과의 어색한 첫 인사도 잠시. 바로 본연의 임무에 돌입하는 달인. 아침부터 빵을 찾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죽으로 켜켜이 층을 낸 초승달 모양의 빵. 크루아상은 특히나 손이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아, 아직 크루아상은 안 나와요. 크루아상은 예, 11시 정도.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미국이요. 아, 미국에서? 네. 한국이 빵이 더 맛있어졌어요. 아, 정말 그래요? 예, 가면 더 맛있지 않아요. 여기가 더 맛있어요. 그 말을 증명이나 하듯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이 집의 크루아상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갓 구워낸 빵의 자태에서부터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속을 보면 만든 이의 내공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단면을 잘라 확인해보니 겹겹이 쌓인 빵 결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게 그냥 빵집에서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절대 안 나와요. 빵결 말고도 이 집의 크루아상이 남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소금 크루아상이요. 소금 크루아상이요? 가볍지가 않아요. 이 안이. 맛이. 응. 사장님이 또 자부심하는 게 이제 소금을 뭐 특별한 소금을 또 쓰신다고 해가서 일반 시중 소금이 아니고 뭐 특별한 소금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이 확실히 틀려요.